네, 오늘은 레플리카룸 TV에서 보통 우리가 축구 리뷰를 하게 되면 전문 선수를 기반으로 리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이제 그 대부분의 축구화들이 전문 선수뿐만 아니라 일반 아마추어 유저들이 많이 사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저희가 회 동호회 활동을 하고 계신 일반인 한 분을 모시고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인의 소개부터. 예, 안녕하세요. 저는 안녕하세요. 군포에 사는 박세윤이라고 합니다. 예, 축구는 어느 정도 하셨죠? 축구는 어릴 때 운동을 했고요. 대학교 1학년 때까지 선수 운동을 생활 했고. 하신 건가요? 네네. 선수 생활 하셨고. 자, 그러면, 축구 지금도 하고 계시죠? 네. 네, 지금 취미 생활로 하고 있습니다. 취미 생활 하고 계시고. 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축구가 어떤 축구하시죠? 저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축구화는 모렐리아 2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 제품이거든요. 네. 제가 이 제품을 신은 계기가 있는데 2008년도에는 이제 축구화를 제가 베이퍼만 계속 주구장창 계속 신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제 발에 맞는 축구화를 찾았거든요. 그 제품이 모렐리아 2입니다. 그 어떤 점에서 이제 착화감이라든지 공을 터치를 했을 때, 그, 볼을 컨트롤 했을 때 약간 그 마찰력? 그 느낌이 너무 좋아서 이제 선호를 하게 된 거고요. 모렐리아에서 마찰력이 느껴지나요? 축구화 가죽이니까 발에 이제 감싸지는 그런 느낌. 그 느낌을 추구를 하는 거죠. 그러시면 그전에는 어떤 모델을 사용하셨죠? 그전 같은 경우는 베이퍼 이제 뭐 포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베이퍼, 그러니까 남들이 화려한 축구화를 굉장히 저도 똑같이 축구 보는 사람 입장으로서 이제 선수들의 특정 선수가 있잖아요. 그 특정 선수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그 선수의 화려한 축구화를 저도 갖고 싶어서 그 축구화만 계속 모았던 거죠. 당시에는 이제 축구의 선택의 기준이 내가 좋아하는 선수가 신는 그쵸. 신발을 신는 거. 네네. 그러니까 축구화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이제 정보 같은 거는 모르는 때였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베이퍼를 많이 신으셨는데, 지금 앞에 베이퍼가 하나 있는 것 같은데. 네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베이퍼 제가 신는 것 중에 FG가 아닌 유독 이제 AG죠. 에이지스터든. 네네. 왜 신게 됐냐면 FG 같은 경우는 너무 높다 보니까 무릎이나 이런 이제 발목이나 무리가 너무 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베이퍼는 놓치고 싶지 않아서 화려하고 예, 화려한 거가 좋으신 건가요? 예전에도 화려한 걸 좋아했지만 지금도 화려한 걸 좋아하는데 최근에 2018년도, 19년도부터는 화려한 거보다 약간 무난하고 클래식한 거를 선호하게 됐죠. 그러면 그 모렐리아는 구입하신 지가 언제죠? 모렐리아 2 모델은? 모렐리아 2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자비로 그 4년 전에 4년 전. 네, 구입했죠. 근데 그게 지금 블랙아웃처럼 보이는데, 네. 실제는 블랙아웃이 아니죠? 그렇죠. 이거 제가 어릴 때 제가 이제 그 약간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구두화로 색칠하고 그 구두약으로 닦고 그다음에 이제 로고 같은 경우에는 검어게 보이기 위해서 제가 색칠을 한 겁니다. 사실. 보여주시겠어요? 네. 옆으로 돌려서. 너무 촌스럽지 않나요? 그렇죠. 유치하기도 하고. 네. 근데 그 어릴 때그 느낌이 굉장히 좋아서 그러니까 블랙아웃이 좋다는 건가요? 그냥 클래식한 거를 좀 선호하고. 클래식한 네. 걸로. 4년 전에 이미 클래식한 거 돌아서 신 거네요? 그렇죠. 그때 느낌을 다시 갖고 싶어서. 그러니까 어릴 때막 고등학교 때 잠깐 뭐 축구화 디아도라나 아디다스 코파 문디알이나 그다음에 아식스 리베로나 이런 제품들이 약간 좋았다는 느낌 너무 받아서 다 가죽 모델들로, 네네 천연 가죽 캥거루 가죽. 모델로. 그 거기 지금 주황색 있는 거는 하이퍼베놈인가요? 네. 네, 그거를 선택하신 이유는? 가장 그게 최근에 사신 건가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선물을 받았는데요. 근데 이제 선물 받으면서 신었는데 물론 제품 같은 경우는 너무 이제 밝고 그다음에 튀죠. 근데 튀는데 무엇보다 스터드가 FG 스터드여서 발목이나 이런 데 굉장히 무리가 많이 주로 가더라고요. 인조구장에서 네. 활동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제가 포지션이 변경이 될 경우가 많은데 이제 사이드백이나 윙 같은 경우 볼때 이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치고 들어갔을 때 네. 발이 밀린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축구화가요? 네. 사이즈가 크거나 그래서 그런 건 아닌가요? 네, 그러진 않고 이제 축구화 별도로 네. 이게 뭐라 이제 마찰력을 이용해서 바깥쪽에 무게 중심이 많이 쏠린다는 느낌이 많이 드는데 베이퍼도 마찬가지로 예전에 신었을 때는 뒤꿈치가 많이 까졌거든요. 네. 근데 이 축구화도 조금 그게 문제가 있더라고요. 자, 계속 까졌었나요? 착용 중에? 착용 중에 많이 까졌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테이핑을 하고 스펀지를 감고 이렇게 했죠. 지금도 사용 중이신가요? 그 제품은? 이 제품은 사용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네, 이걸 쉽게 뭐 버리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옆에 있는 가죽 모델 모렐리아 옆에 하나 더 보인 나이키 제품 중에 네. 저것도 블랙아웃 처리한 것 같네요. 네, 이 제품도 네. 그렇게 했어요. 왜냐면 수옷이가 네. 너무 이제 하얗고 네. 근데 또 옛날 그 느낌도 살려고 제가 그 모델도 그 에이지스터든가요? 네, 이 제품도 에이지스터든가요. 원래 에이지스터로 나왔던 제품인가요? 네, 에이지스터로 나왔던 제품. 그거랑 지금 예를 들어서 모렐리아를 비교하시면 어떤 쪽이 더 저는 둘 다 놓치고 왜냐면 모렐리아는 어쨌든 그 FG 스터드를 갖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FG 스터드를 갖고 있고 요거는 에이지 스터드인데 주로 인조구장에서 네. 활동을 한다 그러면 네. 뭐 가죽은 두 개 다 이제 캥거루 가죽이니까 그렇죠. 예, 어떤 뭐 원래 본인이 원하는 어떤 터치감 같은 거는 계속 네네. 유지가 되는데 그 두 모델을 비교했을 때는 어떤 게 더 편하세요? 저는 지금 보면은 인조 잔디 구장도 짧은 잔디가 있고 좀 긴 잔디가 있잖아요. 네. 긴 잔디에서는 이 FG를 사용을 하고요. 모렐리아. 근데 이제 좀 짧은 잔디 같은 경우에는 이 AG를 사용해요. 근데 이제 두 제품 같은 경우는 다 장점이 있어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착화검을 했을 때 발에 이렇게 감싸진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착용했을 때 좀 밀린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면 가죽이 부들부들하고 그 다음에 땀을 흘리거나 하면은 유연해서 이탈을 한다고 해야 되나? 발목이? 약간 그런 이렇게 느낌이 있거든요. 헐거운 느낌? 근데 사이즈 문제가 아니고? 네, 사이즈 문제는 아니고 축구화 자체 특성이 이제 그렇다는 네네, 거죠, 본인 그렇죠. 느꼈을 네. 때 나이키의 일반적인 지금 두 나이키 제품에 대해서는 똑같은 거의 비슷한 유형의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발에 흔들림, 발을 안정되게 잡아주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다만 제품을 그 선택을 포기하지 않은 이유는 캥거루 가죽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박세윤님께서는 예를 들어서 축구화의 선택의 기준이다 그러면 네, 네. 본인이 절대적으로 나는 축구화를 이런 기준이고 만약에 남에게 추천을 한다고 했을 때도 이런 기준이다 하고 말씀하실 수 있는 기준 기준점은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캥거루 가죽 추천을 해드리고 반드시 네. 네, 반드시 캥거루 가죽 왜 캥거루 가죽을 추천하냐면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뭐 화려하고 그러진 않아요. 다만 이제 클래식한데 일단 착화감을 신었을 때 발에 잘 맞고요. 근데 공을 터치를 했을 때 그만큼 감각을 알 수 있어요. 왜냐면 제가 공을 찼을 때 그 느낌이랑 그 다음에 또 베이퍼는 인조 가죽인데 인조 가죽도 느낌이랑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좀 어떻게 다르죠? 느꼈을 때? 본인이 느꼈을 때는? 일단 터치를 했을 때나 네. 슈팅 때렸을 때 캥거루 가죽이 훨씬 더 잘 맞는다고 맞는 느낌? 네, 그런 건 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베이퍼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제 스피드용 축구화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또 스피드용이랑 또 그렇게 생각을 또 안 해요. 왜냐면 앞서 이제 그 방송을 봤으면은 아시다시피 베이퍼 그 제품 같은 경우는 사일러 제품인데 뭐 스피드용 뭐 예를 들어 터치용 네,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네, 그렇게 나누는 방법 사일러로. 근데 선수마다 이게 좋아하는 축구화가 있잖아요. 그 사일러랑 별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일러랑 정확하게 포지션이라든지 이런 것도 맞아떨어지진 않는다. 네네. 네, 그런데 구애받을 필요 없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축구화를 선택한다면 내가 가장 발 편하고 터치를 하고 그 다음에 패싱을 하고 그 다음에 컨트롤을 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발이 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화려한 거를 접어두고 이제 클래식한 위주로 신게 될 거죠. 굉장히 많이 신어보지 않았었어요? 축구화를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 예전에도 여러 켤레를 네. 한 20켤레 이상을 갖고 계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네. 네. 다만 그 제품 같은 경우는 딱히 제가 중심적인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 화려한 거. 예전에는? 네. 화려한 거, 그 다음에 튀는 거. 굉장히 좋아했어요. 왜냐면
특정 선수들이 착용을 하고 그 선수들이 신고 뛰는 모습이 너무 예뻐 보이고 그 다음에 또 돋보이고 해서 착용을 했었는데 이제 이제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 무릎도 아프고 발목도 안 좋고 늙으셨나요? 그런가 봐요. 몸이 좀 한 해 바뀔 때마다 조금씩 실례지만 나이가 올해? 저는 이제 30살 중반을 넘어가는 인데 몸이 갔다. 네, 그렇죠. 네. 운동 부족 아닌가요? 순수하게? 운동 부족이라고 생각하진 않고 있어요. 네. 제가 듣기로는 저질 체력이라고 듣고 있거든요. 아, 네. 저질 체력은 맞는데요. 그 저질 체력에 적합한 축구화가 저는 네. 이 제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빠른 스피드를 갖고 있었잖아요. 네. 중고등학교 다닐 때. 네. 지금 이제 스피드도 한 무리 갖고 네. 체력은 저질화됐으니까 거기에 맞는 축구화가 미시노 모렐리아라는 뜻이네요. 아, 그럼요. 그렇죠. 네, 체력에 적합한 축구화가 저는 이제 미즈노 모렐리아나 이 캥거루 가죽 제품을 저는 이제 신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모렐리아 구입한 지 4년이 지났다 그러셨죠? 네네. 스터드를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뭘 전혀 안 달았네요. 네, 네. 스터드는 제가 이제 모렐리아 제품, 그러니까 미즈노 제품을 가장 좀 좋아했던 거는 재팬 버전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 재팬 버전의 특유한 그 맛이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축구화의 성능? 그 성능을 굉장히 우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네. 새로 내가 구입을 한다. 지금 이제 구입 안 하신 게 오래되셨으니까 네, 네. 어떤 모델을 신어보고 싶으세요? 저는 이제 최근에 나온 모델 중에 나온 모델 중에는 그 바사라라는 제품, 그러니까 예전에 나왔던 제품, 이제 단종이 됐는데 그 바사라 101 재팬 버전을 구입해서 신어보고 싶어요. 아직까지는 착화감이라는 거 이런 거는 느끼지를 못했는데 그 또 미즈노의 재팬 버전 모델의 또 특성을 다시 한번 또 느껴보고 싶어서 신어보고 싶어요. 자, 그럼 끝으로 레플리카룸 TV에 출연하신 소감 짧게. 네.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저는 지금 레플리카 여기 알게 된 기간이 11년 가까이 돼요. 근데 이제 이렇게 영광된 자리를 이렇게 마련돼서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일반인 유저 리뷰 박세윤님의 리뷰였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연해주셔서 감사하시고. 네. 네, 감사합니다.